경기 선수 여러분들 승발끈 잘 조율해 주시고 네,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인 군산 저희는 월명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보내드릴 경기는요 LG와 현대모비스 이 팀과의 경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양 팀 모두 다 LG는 이제 앞서 경기에서 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학년부와 고학년부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는 두 팀씩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이제 첫 번째 경기이고 LG도 이제 고학년부 중에 다른 팀이 이제 첫 번째 경기를 갔습니다. 네. 앞선 LG 팀 같은 경우에는 1팀이었고요. 저희는 네. 이제 2팀 경기를 그렇죠. 앞선 LG 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 보여줬기 때문에 또 우리 이 팀도 경기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서 경기에 있는 선수들이 좀 더 잘하는 선수들이 몰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현대모비스와 LG와의 경기 바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선수들은 점프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공격의 우선권을 가지고 하게 될지 점프볼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중앙을 기준으로 경기 시작되자마자 현대모비스가 두 점을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빠르게 득점하면 선수들의 기세가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LG가 굴하지 않고 골밑을 파고듭니다. 뒤에 있는 선수를 봤습니다. 멀리 윙쪽으로 윙에서 한 명 제껴놓고 페인팅을 걸었습니다. 멀리 윙쪽으로 다시 동료 선수를 봤습니다. 코너 쪽에서 파고들고 있는 멀리 이남주를 봤지만 이 공은 다시 현대모비스가 따냈습니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빠르게 천천히 템포를 조절하면서 두 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현대모비스 경기 시작하자마자 1분이 채 되지 않아서 4점을 앞서갑니다. 김근아 선수가 네. 볼 정말 잘 다루네요.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 선수들이 수비를 단단히 하고 빠르게 속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백보드를 맞았습니다. 최재영 선수가 천천히 앞에 들어가 있는 포스트 플레이 올려놓습니다. 역시 두 점. 여섯 점 차. 이렇게 빠르게 점수가 벌려질지는 저희도 예상하지는 못했는데요. LG는 득점 올리는 게 뭐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면 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현대모비스가 좋거든요. 그 사이 현대모비스의 반칙이 선언이 되면서 LG가 자유투를 성공이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현재 이제 저학년부 작년에 지난 시즌에 저학년부 이제 우승팀인데 그렇습니다. 그 우승했던 주축 선수들이 이제 지금 고학년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이 지금 이제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먼저 4점을 올린 김근아 선수도 네. 지난 시즌 이제 저학년부에서 이제 고학년부로 올라온 선수이고요. LG의 안현빈 선수의 자유투 1구는 성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2구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2구 결과 2구마저 림을 맞고 나오면서 성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최재영이 빠르게 울산 모비스가 빠르게 들어갑니다. 골밑에서 직접 파고들고 레이업 두 점. 8대0으로 점수차를 벌립니다. 최재영 선수도 이제 지난해 저학년부에서 활약했던 선수이거든요. 네. 네. 차근차근 코스를 밟아가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 지난해 저학년부에서 무적 행진을 했던 이제 현대 모비스거든요. 그 선수들이 이제 지금 고학년부에 이제 5학년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기대되는 팀입니다. 최재영 선수의 득점 장면 다시 보셨고요. 울산 모비스가 골밑에서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LG가 혼전 상황 소유권은 LG에게 갔습니다. 모비스가 계속해서 빠르게 공격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8대0이란 점수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LG의 멀리 허정 선수가 공을 잡고 중앙으로 직접 파고듭니다. 하지만 다리를 맞았고요. 최서인이 앞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직접 파고들고 골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두 점! 10대0입니다. 레이업에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비스 선수들입니다. 공을 굉장히 잘 다루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돌파에서도 얘기했던 스피드도 정말 좋거든요. 모비스 선수들을 보면 레이업이 굉장히 쉬운 기술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 이 덩치라든지 네. 기량이라든지 그런 네. 걸 보면 지금 고학년부와 저학년부가 경기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건아 선수가 중앙에 김준을 받고요. 레이업
이번에도 여기 없습니다. 12대 0으로 멀리 멀리 모비스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LG 이렇게 점수를 빨리 내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기세가 꺾이면 점점 더 점수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직접 파고듭니다. LG 야. 이번에도 올리지 못했고 최서인이 그 공을 따내서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골 밑에서 두 점 역시 성공시킵니다. 14대 0. 모비스 선수들은 돌파를 할 때 힘도 있고 네. 확실히 밀리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자신 있게 또 레이업을까지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들어가야 될 코스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김재욱이 뒤에 있는 선수를 봤습니다. 아. 동료 선수 먼 곳에서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아, 지금 예, 리바운드를 네. 네. 아. 다시 LG가 소유권 가져가면서 현재현을 받지만 현재현이 파울 장면이죠. 다시 보시죠. 아, 슛 장면이군요. 네. 너무 쉽게 넣습니다. 너무 쉽게 넣습니다. 점수차 14대 0까지 벌어진 이번 경기 LG에선 교체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현재현 선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비스의 공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LG 선수들 어떻게 공격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승부보다는 네. 경험을 쌓는다라는 생각 가지고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현재 지금 돌파라든지 네. 슛이라든지 본인에게 기회가 났을 때 자신감 있게 던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하 선수의 멋있는 비하인드 백드리블에 이은 현 모비스의 공격 지금 보면 이제 모비스는 강민재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민재 선수는 조금 하지만 대신에 신장이 좋고요. 그렇습니다. 포스트 플레이 예능하죠. 네. 두 점 성공시킵니다. 모비스 16대 0. 점수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빠르게 이번에 코너 쪽에서 안현빈이 뒤에 있는 동료 선수를 봤습니다. 라인 앞에 섰습니다. 멀리 성공시키진 못했습니다. 강민재가 역시 신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골밑 슛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야투를 성공시키는 LG입니다. 안현빈 선수가 보니까 뭐 돌파를 할 때도 뭐 아이페이크를 쓴다든지 그렇습니다. 돌파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득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야투가 성공이 됐는데 이번 기세 삼아서 또 LG 선수를 계속해서 득점 성공시켜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반대편 코트에도 이제 저학년부가 경기가 열리는데 네. 거기에도 현대 모비스와 LG가 경기이거든요. 네. 거기도 11대 0이네요. 참 모비스가 LG를 완전히 네, 네. 5학년 저학년 가리지 않고 LG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괴롭히고 있습니다. LG가 골밑을 파고듭니다. 블록. 김재욱이 소유권은 다시 이번에는 김호영 선수였습니다. 오늘 LG에선 김호영 선수가 계속해서 눈에 잘 띄고 있습니다. 네. 백넘버 30번 김호영 선수입니다. 아, 안현민 선수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저학년부에서는 네. 뭐 KCC와 오리온 경기에서 34대 0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에서 뭐 저학년부에서 나왔었는데 네. 네, 그래도 LG는요 뭐 첫 번째 득점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계속 득점을 쫓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6초, 5초, 4초입니다. 2초 경기 LG 어떻게 풀어갈지. 네,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은 후반전 1분 종료 1분 전에만 볼이 레드가 되고 네. 그 외에는 경기 시간이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경기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한 LG 모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완전히 승기를 벌써 전반에 승기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LG 팀도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네. 팀도 그런 경기 보여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네. 후반전에는 경험을 쌓는다는 데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월명체육관입니다.
게토레이의 강력한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게토레이와 함께라면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나의 상대는 없다. 게토레이. You're done? Play. 게토레이의 강력한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게토레이와 함께라면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나의 상대는 없다. 게토레이. 네, 저희는 다시 월명체육관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모비스가 두 점을 더 성공시키면서 18-2로 16점 차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서인 선수가 돌파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LG의 공격 아쉽게 성공시키지는 못했고요. 반칙이 네. 선언이 됐습니다. 네, 슛 동작에서 파울이 나와서 네. LG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모비스 선수들이 이 멤버가 지난 대회에서 저학년부에서 거의 전승 우승을 하다시피 한 멤버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학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하지만 이제 기량 지금 보면 황서진 선수가 이제 네. 우승 작년에 우승 멤버인데 황서진 선수는 지금 이제 저학년부에 남아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주요 선수들이 이제 고학년부로 올라왔는데 네. 이 선수들 이제 계속 선발을 오랫동안 맞췄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기량이 또 기본적으로 LG보다는 더 나은 기량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조직력 면에서도 더 우위에 앞선다는 말씀이시겠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제 뭐 한 학년마다 신장이라든지 기량이라든지 굉장히 늘어나는 시간이 빠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학년들과 만났을 때 이 선수들이 어떤 역할, 활약을 해줄 수 있을까? 네. LG가 아닌 좀 더 잘하는 팀을 만났을 때 어떤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승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까,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경기들도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그렇죠. 또 좀 우리가 앞서 경기를 중계했던 오리온 팀을 만났을 때 네. 그 선수들과 좀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신장이라든지 그 팀이 좀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또 경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을 잡고 있는 김재욱 선수의 자유투 한 개가 성공이 되면서 경기 스코어는 18-3입니다. 최민서가 라인 앞에 섰습니다. 허정이 천천히 직접 돌파 하지만 성공되지 못하면서 모비스가 공격권을 다시 가져옵니다. 천천히 상대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하프코트 멀리 있는 최서인을 받습니다. 두 점 성공시킵니다. 점수차 17점차까지 벌어지는 모비스입니다. 후반 들어와서는 최서인 선수가 연속으로 득점을 올려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반에는 김건하 선수가 연속 득점을 하면서 경기 분위기를 잡았었거든요. 네. 전반전 후반전 가리지 않고 선수 가리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여기 수비까지 좋네요.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선수를 보지 않고 노룩 패스 두 점은 역시 성공이 됐습니다. 최서인 22-3 정말 저 점수차 대단하네요. 하지만 이제 이 선수들은 뭐 경험 쌓는다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 네.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이 선수들은 뭐 엘리트 선수들 아니고 네. 즐기기 위해서 또 운동 삼아서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이 또 될 겁니다. 모비스가 앞쪽으로 이번에는 김재욱이 잘 끊어냈습니다. 더블 클러치 예은 앞쪽으로 그 사이에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저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월명체육관 A코트에서 경기를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옆쪽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에서는 말씀해주신 중등부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코트를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바로 옆에 코트에서는 또 이제 저학년 두 경기 또 동시에 일어나고 교육문화회관에서는 고등부 경기와 중등부 경기가 열리고 있는 거죠. 형님들과 함께 동생들도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는 네. 월명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전반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왼쪽 코트에서는 이제 저학년부 현대모비스와 LG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23-0이네요 저쪽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최민서가 리바운드 따내고 멀리 돌아서 멀리 상대편으로 하지만 이 공도 역시 모비스의 공입니다. 모비스 최서인이 잡고 침착하게 두 점은 이번에는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최민서가 김재욱에게 김재욱 앞선 선수를 받습니다. 다시 스틸. 모비스 선수들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네요. 그러니까요. 최서인 선수가 덩치만
등체 좀 좋아 보이는데. 네. 근데 저런 순발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신현석이 뒤로 줬습니다. 최서인이 다시 최재영에게. 최재영 멀리 돌아들어가는 듯하면서 오픈 찬스 두 점. 24-3입니다. 최재영 선수 돌파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네, 최서인 선수가 뭐 스크린 그렇습니다. 딱 제대로 쳐줬기 때문에. 네. 완벽한 기회를 잡고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스크린에 이은 오픈 찬스까지 굉장히 여유로운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모비스 선수들입니다. 김재욱이 여의치 않자 라인 안쪽에 있는 동료를 받습니다. 다시 두 점 성공시킵니다. 클린샷. 약간 급하게 좀 슛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이번엔 모비스의 공입니다. 천천히 림을 맞고 나왔고 LG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민서가 빠르게 들어갑니다. 앞선 선수에게 포스트 플레이 안현빈. 이 공은 블락이 되면서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죠? 지금 파울은 아니고 터치 없이. 네. 선언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블락으로 인정된 거죠. 네. 모비스가 빠르게 들어갑니다. 앞선 선수를 받습니다. 아하. 현재현 선수 이번에도 공이 밖으로 나간 것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현재현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네. 아, 지금 이제 득점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안현빈 선수가 올려놓는 과정에서. 네. 블락을 굉장히 잘 걸었습니다. 그렇죠. 최서인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윙 쪽입니다. 코너 쪽을 맞고요. 코너 쪽에서 직접 하고 들었습니다. 안현빈이 오늘 LG의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안현빈. 현재현을 받습니다. 올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파울이 선언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슈팅 동작에서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 심판은 2심제로 해서 두 명이 보고 있는데. 네. 한 명은 KBL 심판, 한 명은 이제 대한민국 농구협회 소속 심판.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나와서 불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동명 심판, 지금 이제 공을 잡고 있는 김동명 심판은 지난해까지는 대한농구협회 소속으로서 KBL 개건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이제 KBL 정규 심판으로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현재현 선수의 자유투 2구만 성공이 되면서 1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남주가 멀리 안현빈을 받습니다. 연결이 됐고요. 김재욱에게 먼 거리. 들어갔다 나왔네요. 그 표현이 딱 정확하죠. 그렇습니다. 모비스가 빠르게 공격 진행해 나가고 올렸습니다. 두 점 성공시킵니다. 모비스가 26-6, 20점차 경기를 만드는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는 속공을 성공하고 LG는 속공을 연기를 못하고 있네요. 결정력의 차이가 이런 곳에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또 지금 보면 LG 선수들은. 네. 5학년이지만 농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비스 선수들은 농구를 한 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게 구력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농구한 경력이 확실히 경기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징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나요? 지금 슛 동작에서 파울이 나온 거죠. 네. 자유투가 선언이 되겠습니다. 저런 동작이 나오면서 약간 부상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어린 선수들이라 그런지 꿀떡꿀떡 잘 일어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픈 것보다는 경기를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앞서는 나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프로 선수들은 저렇게 했을 때 좀 넘어져서 좀 쉬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재영 선수의 자유투 함께 보시죠. 던졌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LG의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이에 경기 시간은 9초, 8초 남짓 7초가 남았습니다. 안현빈이 LG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습니다. 현재현을 받습니다. 현재현이 라인 앞에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비스와 LG와의 경기 26-6으로 큰 점수차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현대 모비스는 저학년부터 농구를 꾸준하게 선발을 맞춰왔던 선수들이라서. 네. 그런 경기력이 정확하게 오늘 경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네. LG는 앞서 경기에서 나왔던 선수들이 좀 잘하는 선수들 몰려있고. 그렇습니다. 이 팀에는 조금은 경기 농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로. 네. 중심이 되어서 경기를 펼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선수들의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그 노하우에 있어서도 차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LG는 그렇게 구력이 좀 낮은 선수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울산 모비스의 김건하 선수를 만나볼 텐데요. 네. 김건하 선수와 함께 인터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 선수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고요. 제 옆에 김건하 선수 위치해 있습니다. 네, 모비스의 김건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잘 어울리네요. 농구공을 잡을 때가 편한가요?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때가 편한가요? 농구공을 잡을 때가 편해요? 네. 농구공은 운동하는 거고 이거는 말하는 건데 그래도 그게 편한가요? 네. 아, 네. 자, 오늘 경기 모비스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20점 차로 크게 이겼어요. 친구들하고 또 어떤 얘기 나눴는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얘기한 건 없고요. 그냥 열심히 하자고. 아, 열심히 하자고 했고요. 상대 선수들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공격을 많이 했어요. 선수들 좀 열심히 뛰자 한 게 좀 큰 것 같았는데 평소에도 열심히 뛰자, 그럼 빠른 공격하자 이런 말을 좀 나누나요? 네. 아, 그런 말을 좀 나눠요. 오늘 경기를 펼치면서 우리 또 김건하 선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또 많이 보고 있을 텐데 부모님께 카메라에 나온 만큼 한마디 해주는 게 어떨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엄마 아빠. 네, 이쪽 보고요. 네. 엄마 아빠 오늘도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도 잘할게요. 네, 앞으로도 더 잘 하겠다는 우리 김건하 선수의 당찬 포부였습니다. 김건하 선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모비스의 김건하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가지고 하게 될지 점프볼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점 레이업. 네, 김건하 선수 성공시킵니다. 현대 모비스. 네, 저희는 울산 현대 모비스와 창원 LG 팀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점심 시간을